안녕하세요. 찐만두 예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가짜 배고픔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이겨내는 방법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음식 섭취는 인간에게 있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생존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욕구보다 우위에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1일 1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1일 1식이라는 다이어트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죠. 이 식단법은 살이 잘 빠질지는 몰라도 요요 가능성이 정말 높은 다이어트법이에요. 위장관은 한 번에 들어와야 하는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게 되고 흡수하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 임산부, 모유수유, 성장기 아이들, 노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식단법 중에 하나예요. 섭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구역질, 현기증, 에너지 부족, 변비까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인슐린도 분비량을 더 늘려가며 일을 해야 하는데 혈당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반응을 늦추며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를 높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은 기계와 달리 기초 대사량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량과 비례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식사를 통해 영양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기초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영양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배고픔은 정상적으로 몸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 오는 식욕이 진짜 배고픔이에요. 반면에 가짜 배고픔은 감정적인 허기라든지 먹던 습관에서 오는 식욕이 가짜 배고픔입니다. 가짜 배고픔은 왜 여러 감정들이 뇌에 전달되면서 중추신경계가 자극을 받게 돼요. 다이어트 압박에 대한 불안감, 강박감, 슬픔, 분노, 우울 이런 감정들이 들면서 보내는 현상이에요.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서 심리적으로라도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내가 몸이 피곤하고 막 피로하고 막 짜증나고 하니까 심리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가짜 배고픔이라는 그런 막 땅들이 저한테 오는 거죠. 내 다이어트를 방해하려고. 심리적인 압박과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면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들어요. 세로토닌은 정서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각종 현대인의 질병은 세로토닌 결핍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로토닌 양을 회복할 수 있는 달달한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막 가짜 배고픔들이 막 같이 우리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체크하면서 이제 내가 몇 개나 이런 기분을 다이어트하면서 들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배가 고프다. 자연스러운 배고픔은 갑작스럽지 않고 출출하면서 천천히 느껴져요. 두 번째,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 달달하거나 간이 센 매운 음식 같은 게 땡길 때는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아요. 배불러도 계속 먹게 된다. 음식을 배부를 만큼 먹었다고 느끼는데도 무의식적으로 난 계속 먹게 된다. 배고픔이 잦아진다. 식사를 하고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배부름이 가시지 않았는데도 배고프거나 음식이 자꾸 생각나면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아요. 죄책감을 느낀다. 진짜 식욕에 대한 적당한 배고픔은 정상적이고 절대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나서 후회되고 그러면 이거는 가짜 배고픔이었을 확률이 높죠. 먹으면서도 심란하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 내가 스트레스도 있고 이 스트레스로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어. 심란하죠. 나는 내가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야. 스트레스 때문에 심란해서 먹은 거지. 그러면은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가짜 배고픔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번. 정말 배고픔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최소 20분 참기. 식사가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막 배가 고프면은 최소 20분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배가 정말 안 고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배고프다고 난 아직 배가 고파. 난 아직 식사 끝나지 않았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디저트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가짜 배고픔에 진 거예요. 20분만 딱 참아보는 거예요. 군것질은 최대한 눈앞에 두지 않기. 눈앞에 있으면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손이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눈앞에 최대한, 집에 최대한 군것질은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하기. 이게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말 배고프거나 내가 이걸 지금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야. 그리고 지금 먹어서는 안 되는 패턴일 때는 저는 그냥 양치질을 합니다. 양치질을 하면은 조금은 입맛이 떨어져요. 껌 씹기. 뭔가를 씹으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카노나 차 마시기. 사실은 물이 가장 좋기는 해요. 내가 배고플 때 물을 마셔서 참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배고프면은 이게 사람이 물이 갑자기 비리고 못 먹겠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아메리카노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식욕이 떨어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네. 내가 속으면 안 되잖아. 내가 가짜 배고프면 속으면 안 되잖아. 양치하고 물 마시는 거. 이거 두 개가 저는 이제 제 방법이 됐거든요. 이제 보스들도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가짜 배고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대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